뭐 하는겨? 영미가 무슨 소리예요? 너 무를 뭐 하려고 그래? 너 그냥 까서 먹으려고? 소화가 안 돼가지고. 아, 소화가 안 되는데. 야, 여기 포도밭에. 누가 천연 소화제잖아요. 내가 은경아. 양식장 다른 곳까지 가고 뿌리만 가져갈라가? 이파리 버리고 뿌리만 가져가시게? 아, 먹게. 야, 그거 요즘에 무 생참 진짜 맛있어. 야, 이씨 큰 것 좀 보지. 조금해. 양심이랑 나도 씨. 무슨 양심이야? 이럴 땐 큰 거 뽑아 먹어야지. 야, 됐거든요. 밥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. 칼 있어? 아, 없어. 잘랐어요. 칼 차에 많잖아. 맨날 나물 뜯는 칼. 아하, 야. 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필수단이에요. 네. 저희 포도밭에 지금 농사는 끝났고요. 삼겹살 구워 먹으러 왔거든요. 근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필요한 또 겉절이가 있잖아요. 저희 주특기 나물 뜯어서 겉절이 해가지고 삼겹살에 맛있게 한번 싸 먹어 볼게요. 나물 뜯으러 갈게요. 아, 얘는 아, 이거 어떻게 뜯어? 아, 얘는 무서워. 안 돼. 얘 패스. 방가지똥 무서워. 딴 거 뜯자 언니. 여기 포도밭에 보면 먹을거리 있어. 가운데 봐봐. 연한 데만 뜯지 언니. 연한 데만 해서. 근데 민들레는 좀 질겨. 질겨서. 가을엔 좀 질겨. 응. 조그맣게 아. 잘라서. 여기 뿌리뱅이 여기 하나 있다. 여기 뿌리뱅이 하나 있어. 아니, 그래도 칼이 있었어야 되는데. 그냥 잡아 뜯어. 잠깐만. 삼겹살 먹을 재료를 거의 안 갖고 왔어. 이거 해서 먹으려고. 뿌리뱅이. 언니. 어, 여기 냉이. 이 냉이 되게 많아. 간. 와, 여기 냉이밭이야. 여기 쪽파 심었던 데인데. 냉이 뜯으러 와야겠다. 이 뿌리뱅이 하나 있네. 여기도 있어. 이거? 응. 나비에 꽃이 앉았어. 아니, 나비가. 나비에 꽃이 앉았다. 와, 여기 냉이 되게 많아, 영미야. 여기 완전 냉이밭이. 냉이 뜯으러 와야겠네. 고기 먹으려니까 또 꼬리뱅이가 안 보이네요. 민들레 알맹이만 뜯어야지. 아니, 알맹이만, 알맹이 연한 데만 좀 몇 개 뜯으려고. 꼬리뱅이네. 요거는 다 뜯어도 아우, 근데 엄청 깊이 묻혔다. 그냥 여기 중간에 잘라야겠다. 아, 많이 뜯었네. 어, 언니. 어, 무서워. 어, 망가지 또 무서워. 이거 어떻게? 윗부분만. 윗부분 연한데? 어. 근데 묻힐 때 어떻게 묻혀 이거? 무장갑도 없는데 요만큼만 할까? 이게 절기까지가 문제지.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나무에 요런 격까지 따면 격까지. 되는데 격까지 따면 되긴 하는데 언니 조심해. 이렇게? 어, 격까지. 어, 그, 조심해. 어, 저 따가워. 격까지만 따자고. 근데 격까지 다 씨가. 언니 그거 꽃도 다 먹어. 다 좋은 거야, 몸에. 이거 한나무 때문에 야, 양이 좀 늘어나겠다. 어린 거? 어린 단가지 또. 그런 건 좀 낫지.
여기 봐봐 언니. 이 정도면 겉절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어, 어. 가자. 가. 와, 포도밭 우물가에서 나무를 씻어야죠. 언니 노래 좀 해봐. 우물가에. 아, 그거 아니고. 그거 우물가 아니라 개울가거든. 그 몰라. 아는 노래 없어. 노래도 못. 아니, 나한테 노래하라 그래. 노래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. 얘가 이제 간장에 푹 절으면 방가지 똥도 유연해지고. 오늘 완전 캠핑이야 이거. 야생에서 살아남기야? 캠핑이 아니고 무슨 복지 훈련인 것 같아. 그러게. 어. 나물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보이냐. 불을 켜시오. 이제부터 잡소리는 듣지 말고 고기 먹는데 집중하자. 개 똑같은 소리. 개 똑같은 소리. 야, 제가 먼저 해? 내가 먼저요. 내가 지금은 카메라 켜면은 욕설도 금지해. 아, 웃기지 마.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. 욕하면 안 돼. 근데 이런 시베리아 사라차 같은 거서. 바람 불어. 자녀가 또 캠핑 다녀본. 응. 이거 뭐니? 어이야. 어이예. 라면 먹어야지. 바빴겠다. 뭘 갖고? 오늘 라면. 언니 왜 안 와? 오늘 라면 먹는 거야. 삼겹살 먹고. 보름달 뜨겁네. 그건 또 뭔 소리야? 보름달 뜨겁네는. 얼굴이 번해지겠다. 부어가지고. 아, 얼굴이 부어서. 가뜩이나 보름달인데. 씨. 언니 얼른 와! 다 먹어버리면 돼지 잡으러 가야 돼. 뭘 뿌려? 펌을 맞춰야지? 아유, 기름? 주인님이 아시겠죠? 저 제 거 아닙니다 이거. 아, 영미가 했을 때가 편했는데 씨. 영미가 다 해도 나는 못 말아서 먹고 갈 때가 편했는데. 야, 텐트 여기서 찢어먹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. 나 여기서 샤워도 했었어 그때. 아, 이거 여기서 버무려야지. 잠깐. 10달 된 조교는 아니지만. 와, 오늘 들나물 겉절이에서 삼겹살 먹어요. 여기 원두막. 내가 봐야겠어. 뭐 맨날 맛있다 했는데 아마 죽을 채가 다 맛있다 이씨. 아니야, 나 맛없는 거 맛없다고 그래. 그랬어. 내가 그 뭐야? 참기름까지 여기다 넣어갖고 왔다 오늘. 참기름. 이거 마늘 반 자를까? 그냥 통으로 하기에는 여기다 구우려고. 어, 근데 아이고 자매폰 협찬 고구마. 어머, 미원이 저한테 미원이 미워지는 맛이요. 이런 설탕 좀 넣고. 근데 저걸 넣어야 된다고. 따갑고 오느라고 힘들었지 뭘. 뭐 못 땄는데. 민들레는 하나 알겠다. 민들레랑 여기 풀도 집어넣고. 풀? 어, 아니 내가 보기엔 다 풀이야. 설탕 내가 미쳤지. 양념 다 쳐들 싸면서 여기로 온 거 아니야. 젓갈은 안 넣고. 젓갈은 안 넣고 간장으로. 아, 젓갈로도 되는데 저거가. 아, 내가 아까 드렸잖니요. 이거 깨나 먹었네. 깨만 있었어 뭔가. 오늘 여기 나물 진짜 뽑으셨겠죠. 안 보여서. 없어, 별로. 냉이 아까 저 이만한 거 많더만. 다른 것만 있어, 다른 거. 근데 냉이는 왜 안 나? 냉이는 이거. 술이 없어. 옛날엔 술 많이 때리진 않았는데. 옛날? 싣고 다녔지. 아, 때리고 다녔다는 거. 네, 때려 싣고 다녔다는 거. 아. 어쩌면 저 말을 못 알아들으니. 아우, 너 진짜. 영미랑 며칠 만도 밟고 바빠도 집게를 주십시오. 제가 뭐 뒤집어 보겠어. 아, 냄새 죽여. 야, 뭐 뿌려야 되는 거야? 이거 뒤집어 되는 거? 그럼 혹자들은 뭐 이렇게 두 번만 뒤집어야 된다는데 나한테 이제 우리 많이 뒤집 거래? 어, 불이 이미 나온다? 뿌려야 되나 봐. 아, 얘
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? 확 죽여버리겠습니다. 여기는 안 있는데 이쪽은 죽여. 불나는 거 아니야 이거? 주십시오 과일을. 제가 그냥 한번. 무 여기 있네. 예, 네, 제가 먹던 거예요. 무로 배채우다가. 야 이거 좀 보려? 넌 이빨 괜찮니? 어. 나 없는 게 좋은데. 이거 응격 있고. 나 너무 좋아. 이병 그릇? 그릇? 여미 이거 겉절이 저쪽에 놔. 야 응격 이빨 튼튼하구나. 나는 또. 야 나 달고나 먹다가 떠오르 잘 안 크라고 그러는데 그 엿하고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누룽지 누룽지죠 내가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니? 언니들 저러면 아이고 야 고기 진짜 이거 술 먹어야 되는 판때기인데 야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 너무 착한 거 같아 불타는 금요일인데 아직 배나 주니? 원래 술은 낯설이 본전해 월말에 일 끝내놓고 이거 와가지고 야 나 오늘 땡땡이 찍고야 그랬지 이거 지금니까 가능한겨 그래 이제 추워져가 좋은 사람 나 젓가락 하나만 줘봐 먹어봐야지 좋아? 맛있어 이거 뜨면 어디 용서하지 않겠다 어디야? 꿀이야 에이씨 아우 야 너 풀떼기 좋아하잖아 솔직히 어 맛있어 얘도 채식이야 아니 문 이렇게 생겼는데 셋이 좋아요 고기 잘 안 먹어 근데 왜 이렇게 언제 익어 아우 나 먼데 불세게 해? 아니야 물 줄인 거지 형님 당뇨소가 없었네 내가 하나 드세요 아우 쌉쌀하다 뭔지? 쌉쌀하지 민들레도 쌉쌀하고 꼬리팽이도 다 쌉쌀한 입맛인데 맛이 쌉쌀한데 양념에 묻혀가지고 그냥 먹을만해 진짜 네 말대로 시금치보다 낫다 괜히는 말 아니래 쟤는 내가 다 맛있다 그랬다고 오 감미졌지 나 아니요 맛없는 거는 맛없다고 해 나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해 세비림인가 이거 맛없다 나도 맛 세비림 맛없어 고마리? 고마리도 맛없어 고마리 또 뭐야 있어. 이름만 있다? 예쁜 꼽히는 거 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지? 아우, 저기 두 장씩 빼겠습니다. 미쳤다니까. 아우, 나 체가 또 누구 먹고 이거 먹고 되는 거 봐. 꼬꼬 씹어 먹어, 너. 아니야. 불리겨. 아, 이 불량을 진짜 좋아. 삼겹살 거예요. 나 고기도 맛있고. 영미야, 네가 양념을 잘 짜맞춘 거 아니야? 이거 방사성이라는 거야. 너 이거 까시 까시 때문에. 아니 아니요, 그거 먹으면 맛있어. 그래, 내가 까시가 있는데 맨날 하나도 안 따먹자고 얘기하면서 먹잖아. 근데 네가 쌀 때문에 쌀 때문에 흘리진 않네. 응, 겁먹을 거 없어, 그지? 뭐 할 때가 왜요, 네가 그래도. 그래, 엄청 쓰지도 않잖아. 그러네. 야, 토끼 된 것 같아, 이씨. 우리 어릴 때 토끼 이거 뜯어서 주잖아요. 맞아, 이거 토끼 되게 좋아해. 이거 방갈수동 먹을만해. 맛있어. 야, 이 근처에 내년 여름, 내년에 봄 되면 내가 다 뜯어갈 거야, 씨. 너무 좋대. 나 네가 다니는지 다 알아. 다른 풀밭을 개척해야지. 안성 먹장 완전 몇만 평에 매일 다 뜯어가 너 매일은 싫어 돈을 많이 벌어야 늙어서 이렇게 안 갖고 맨날 막걸리 먹고 친구들이랑 놀텐데 놀랐다 누나 그거 못하겠냐? 내 꿈이 그건데 그거 못하겠냐고 왜 마을 어디 가면 이렇게 보호도 큰 거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이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꼭 나이 들어서 친구들이랑 저기서 꼭 막걸리 먹을 거야 이러고 사는데 네가 마을을 하나 만들어 마을? 이게 땅값 많이 올라갔고 예. 아 강원도로 가 산골짜기 예, 그거 알아봤잖아 자연인 그 집 알아보는 거 맨날 서방님이 구워준 고기만 먹다가 왜 손수 구니까는 아니냐? 나 먹어봤자 뭐 몇 조각 안 먹지 그러니까 먹을 너희들이 구워라 이랬지 이거 진짜 불나물 겉절이 삼겹살랑 완전 짱이지
나는 되게 쓸 줄 알았어, 솔직히. 아, 그래? 근데 은경이가 저거 개사기 치는 거다. 아, 영미가 오늘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거 들람을 겉절이 처음 먹어보는데 인정하네요. 인정이에요, 인정. 영미가. 그러니까 이것도 가시 많다 그래서 저 가시만 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먹지? 이랬는데. 엄청 쓸 줄 알았어. 정말로. 안 써. 하나도 안 쓰네. 오히려 미나리가 좀 더 좋더라고. 네가 좋아하는 맛이야. 꽃이 안 써? 꽃이지. 이거 지금 꽃 달린 거 짠 거거든? 강아지도? 꽃도 다 먹어도 돼. 그렇구나. 아니, 숟가락 우리 찬판에 꽃이나 먹어. 영미야, 밥 있어. 고기도 먹고. 우리 오늘 라면. 먹고. 다섯 개 다 끓여? 미쳐봐. 그러니까 느끼하지 않으니까 이걸로만 자꾸 즐거워 먹는 것 같아. 이거랑 뭐 하나도 안 넣고 느끼하지.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맨날 보던 거 아니야. 이거 막 교육판에 맨날 널려있잖아. 어, 진짜 처음 먹어봤어? 오늘 안 먹었어. 후기 뜯어들었어. 고기가 그냥 들어가. 맛있지? 고기도 맛있고, 야, 이것도 맛있어. 이것도 맛있어. 겉절이가 맛있고. 야, 너 혼자 그거 혼자 다 먹어? 왜? 다 똑같이 나눠준 거야. 아니야, 오늘 제일 많았어. 네가 많았어.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. 어이없어. 진짜. 그게 더 많이 줬어, 이거. 야, 날 아껴 먹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야. 그럼 먹어. 야, 또 뜯어올게. 급성 가서. 다 먹으면 또 뜯어. 양념 뭐 통으로 다 들고 왔는데 뭐 걱정이요? 옛날에 나도 차에 이렇게 치고 다녔어. 영미 차 트렁크는 내 거보다 더했어. 없는 게 없어 쟤네. 그, 지금도 조금 그래요. 아까 되는데 딴 게 들었어. 야, 차 트렁크 정리해야 되는데. 먼저 은경이 봐봐라. 아, 나 배부른데. 왜 그래, 어서 들어가. 밥만 먹어. 내가 아시는 사람의 명언이니까 보면 먹게 돼 있다고. 밥을 먹으려면 라면을 담아야지. 숟가락이 필요한데. 왜 그러는겨? 일제히 숟가락 찾는 거 지금? 오늘 숟가락을 안 챙겨왔어. 야, 반절을 줄게. 아, 트렁크에 숟가락이 있긴 있는데. 너 자연이 뭐 옛날에 뭐 생존본능 하면서 음식 없는 대로 먹는 거라며. 그렇지, 음식 없는 대로 먹어야지.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. 너 잃는다. 무서워. 불 다 지르든지. 야, 나 보고 겁 많다 그러더니. 아우, 나 뜨거운 거 제일 싫어해. 아, 거기 그렇겠다. 뜨거운 거. 그래서 나 항상 고무장 가. 빨리 줄여! 네, 아이고. 아, 무서워. 수인이 눈치가 없었네. 아유. 아, 얘. 아, 나 젓가락 들 시간이 없네? 다 지 옆에 갖다 놓고. 아무도 못하게, 얘는. 민생이 그런 거야. 야, 은경아, 너 그거 알아? 뭐? 우리 평생에 생일을 세 번이나 챙겨먹고 가면 많이 챙겨먹고 가는 거? 생일은? 윤달이잖아. 아, 우리. 윤달이에요. 윤달 생일이랑. 사실 윤 5월 생일 우리가. 얘랑 나랑 생일 3일 차이요. 서로 안 잊어버리겠냐. 그래서 안 주고 아빠께 했어요. 어, 좋아, 좋아. 뭘? 이제 올해 치킨 두 마리 보냈는데. 야. 생각 나면 보내고 안 나면 많은 게 맞아. 그거는 안 주려 되었지. 네. 불편 치킨 두 마리 보냈잖아? 한참 뒤에 뼈질 있다가 화났더라? 그제서 보면? 그러지? 아니, 근데 나 카톡이나 이런 거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나 요즘에 인간들하고 안 놀아가지고. 만날 사람. 그, 만났어요. 다 먹었어요. 여기다 밥 비벼도 되는데. 잘해,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. 사랑해야지. 이제 김치랑 먹어야지. 생각해. 아, 무서워. 이거 어떻게. 그치, 그치, 그치. 라면? 영미야. 못 먹어. 하나만 끓여서 먹는 걸 먹어. 하나를 하자고 냄비를 버려?
이거 못 사갖고 그 이게 두 개를 끓여갖고 또 하나씩 해가면서 먹을게요. 두 개 이상은 끓여야지. 이거 이제 먹. 꼭 하나 끓여라 놓고 먹다 보면 씨 아우 두 개 끓일 걸. 모질라. 야 물도 없어. 물 여기 있죠 지하수.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. 어디를? 다 먹었다. 어 영미야 불 꺼. 어, 예. 야 밥범이 닭갈비 이 정도면 딴 거지 뭐 불 켜고 뭐 뜯겨주고. 영미야 물. 먹는 게 네. 먹고 자는 게. 그래. 야, 불 붙은 거 봤나? 붙었어. 응, 붙었어. 와, 진짜? 인삼 봤자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오냐? 지금도 일곱 명이다, 아줌마도 일곱 명. 아, 그때 우리가 캐고 나서도 먹힌 거 많을 거야. 언니, 늦게 늦게 들은 거. 우리 캐고 온 다음날 여기 열 명도 더 왔었어. 할머니인지. 우리가 설렁설렁 캐겠지. 우린 됐어. 만족해. 응. 잠시만. 이거 봐, 뜯는 동안 끓는다 그랬지. 아, 예, 그러네요. 팔팔 끓잖아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니야? 그래? 너 라면 세 개는 커? 아니야, 아니야. 너 일부러 그랬지? 아니야. 안 많아. 아니, 그래요. 국물 안 먹으면. 아, 치즈가 없으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. 아, 국물 먹으려고 이거 먹는데 언니 뭔 소리 하시는 거 이걸로 드시면 되지. 아니. 아, 이거 이제 먹고 상 치운 다음에 다 녹는 게 어디냐. 아, 치워, 치우기는. 이거 치워야 우리가 녹지. 야 여기. 우리 어른 때 저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. 언니 하나 더 해야 되는데. 아. 누가? 아, 오늘 라면을 계란을 못 넣네. 네가 일부러 그런 거야. 내가 아무리 봐도 이씨. 여기 냉이 뜯어서 냉이 넣어도 되게 맛있는데. 어느 세월을 캐니? 아까 캐서야지. 그러게 나는 밥 먹기 전에 시켜 그거. 아 그래 배가 부르면은. 아 됐어. 냉이 맛있겠다. 냉이라. 뭐 언니가 뜯어와. 아니. 아니 생각만 아우 배부르면 닭이 짠아지는 거야. 밥 두 마로도 되겠네 라면에. 왜 이렇게 뿌듯해? 아 밥 하나 남았네. 아 가서 숟가락 가져올래 씨. 숟가락 여기 이거 씻 하나 더 있어. 돼. 하나 더 씻어. 양겨. 아 이거는 저거 일회용 물로. 아유 쓰레기를 어디? 너한테 딱 맞는 쓰레기를 모아야지. 뭔가 보는 거 아니지? 아이고 미리 갔네. 그럴 줄 알았어 이씨.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고기 어떻게 먹겠어. 내가 놀부만 하는 아니고. 어 그래도 양호하네. 죽고기는 아니네. 이 맵네요. 야 좋다 야 이거. 영미 숟가락. 영미 숟가락. 이리 와. 어. 재현 그. 이거 물로 한번 딱 현수 배가 고파요. 애들이 다 굶고 있어요. 야, 자 라면 잘 끓는다. 자, 친구가 준 아우 라면 죽여. 오. 야 숟가락 진짜 마음에 들지? 마음에 드는데? 야 마트 달려갔다. 야 살아갔다. 에이 싱거워. 싱거워? 요. 그 라면 하나 더 넣자 그랬잖아. 안돼 그냥 얼른 먹어. 불 커 이제. 언니 졸이게? 아니. 라면 곰탕? 왜 불을 꺼? 아우 라면 빨리 먹어. 아 진짜 왜 그래? 너무 맛있어. 아 김치 하나 먹어. 야 돈 내고 먹어. 어디다 대고 김치? 당연하게 요즘 김치가 얼마나 비싼데.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거. 맛있더라. 내가 이파리는 안 갖고 왔어. 아. 와, 야. 이 찬바람에 라면을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렇게 식으면 짠득짠득해. 아니 근데 라면 예체는? 아우 정여자 그러니까 내가 얘가 생일이 나보다 며칠 빠르니까 내가 어른 데다 빼주는 거야. 어른이 높을 땐 내가 뭐라고 그러냐. 아유 진짜 내가 3일 일찍 났어 너보다. 아우, 다리가 너무 불편해. 다른 거는 괜찮은데, 아우, 이렇게 쭈그리고, 이렇게. 아. 쭈그리고 게 아니고. 어, 배부르네. 이렇게 뭐, 고춧가루. 이러면서 뭐, 세 개를 끓이겠다고! 아,
피순언니가 말로만 그러고 먹을 줄 알았지. 아니야, 나 지금 나 점심도 먹었잖아. 아, 다리야. 이 소리는 지금 원두막에서 피순언니가 꼬맹이 피는 소리야. 결혼식 장만이 그 인상을 깨겠다고 그렇게 안 됐었는데. 나 그러니까 그때 그 엉덩이 그게 없는 게 진짜 그것만 있었으면. 아니 언니 근데 그거 쓰는 사람에서요 힘들어. 힘들어. 저 그리고 앉아서 다리가 호미질도 호미질인데 다리가 너무 아팠어.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렇다고 펴펴서 쭉 앉을 수 있는 거. 다음부터는 파라솔 갖고 오고 도차를 깔고 앉아서 해야겠어요. 아니 나 그래서 그걸 꼭 사야 되겠어. 아 엉덩이 그거 사야 될 거 많아 우리. 아, 뭐 해야 되냐? 1번 트랙파 2번 호흡. 무슨 산? 야 이삭 죽자고 트랙파를 사. 야 그래 우리가 여기 농사 이거 짓는 거 원정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야?